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점입니다. 드디어 기하 개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트는 이제 2학년 때 학교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3학년 때 학교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2학년 때 내신에 들어갔을 때 수학 1과 1학기 때 시험범위죠. 그리고 2학기 때 수학 2가 시험범위 공통적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하라는 과목을 조금은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하라는 과목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준다면은 상당히 친구들에 비해서 괜찮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내신 점수로 획득할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너무 겁먹지 말고 편안하게 공부한다면은 복습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괜찮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하의 첫 단원이 뭐냐면은요,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여러분들 2차 곡선이라는 단원 배워봤어요? 1학년 때 배운 과목 중에서 차수가 2차인 도형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원이 있습니다. 원. 그럼 우리가 1단원에 배우는 거는 2차 곡선이라는 건데 우리는 이미 원이라는 걸 통해서 2차 곡선을 맞대기로 공부를 했어요. 이거랑 똑같은 구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2차 곡선들은 뭐냐면요, 오늘 배우는 호물선이고요, 그리고 타원을 배우고요, 그리고 쌍곡선을 배우면서 이 단원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오 선생님, 호물선도 이미 배웠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1학년 때 이미 진행이 됐고 얘는 우리가 알던 이런 포물선이 아니고 얘는 2차 함수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포물선인데 얘도 배우긴 하는데 이렇게 함수 형태가 아닌 포물선도 배우게 되는 거니까 아 조금은 다른 느낌의 포물선이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배우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를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포물선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 배울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원 배울 때 선생님들이 원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을까요? 맞아요.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죠. 근데 원은 정의가 중요하다고도 하잖아요. 뭐 수학이 정의 학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2차 곡선 파트는 정의 학문을 넘어선 그냥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2차 곡선에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가. 원의 정의가 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포물선의 정의로 넘어갈 거예요. 원의 정의가 뭐예요?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평면상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원이에요. 자, 포물선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포물선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평면 위의 한 정점과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조금 너무 어렵죠. 그럼 얘를 잠깐 삭제. 평면 위에 한 정점이 있어요. 그리고 정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점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점. 동점이라는 건 움직이는 점이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점과 움직이지 않는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한번 찍어볼까요? 정직선, 정점,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얘랑 얘랑에 이렇게 거리가 있을 텐데 띡띡 띡띡 해가지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분명히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죠? 딱 같은 거리 좀 보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이 정도 좀 또 찍으면은 얘도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죠? 좀 달라요? 그러면은 좀 안쪽으로 땡겨. 로아! 그러면은 이 거리랑 요 거리는 어때 보여요? 좀 같은 느낌 나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르르륵 다 모으면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점들은 스르륵 다 모으면은 어떤 도형이 나오냐면요, 딱 이런 도형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거죠. 포물선. 아, 다
다시 한번 정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얘를 포물선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제가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우선은 용어 정리부터 할게요.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점이잖아요. 얘를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초점. 초점을 영어로 해보세요. 그렇죠. 초점을 맞추다 이러죠. 카메라 만지면 초점을 맞추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초점을 영어로 하면 포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점을 F라는 점으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해갖고 기준선에서 길을 빼서 준선이라고 말합니다. 준선. 얘를 준선이라고 하고 이 놈이는 당연히 포물선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점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꼭 구해야 되는 점! 꼭 구해야 되는 점! 구해야 되는 점! 덤이래요. 꼭지점. 꼭지점이 될 거고요. 여기 축이 쓱 지나갈 거예요. 어머! 좌우 대칭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축, 축. 축이라고 해요, 축. 용어 정리는 했고요. 이거에 이제 방정식을 제가 유도할 건데요. 제일 기본형, 꼭지점이 0,0이 있을 때부터 유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X축은 그려져 있고 Y축을 그릴 거예요. 짜잔! Y축 이렇게 그리면은 X축과 Y축이 생기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인 포물선이 만들어진 거죠.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 초점의 좌표를 제가 뭐라고 두볼까? 그래요. P,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P는 양수겠죠? 그리고 이 거리가 P고 요 거리도 P니까 준선의 좌표, 여기 X좌표 뭐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P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를 푸는 제일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점들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땡기는 거 하나를 X,Y로 둬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둔다고요? X,Y로 둔다.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개념 설명하면서.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려는 점을 X,Y로 둔다요. 1단계 뭐라고요? 구하려는 점을 X,Y로 둔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학생들이 이것도 해보지도 않고 모르겠어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관계식을 설정한다. 이게 두 번째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두 번째로 어렵고 혹은 제일 어렵고 두 번째로 어렵고 이 어려운 게 연달아서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자취의 방정식을 막 못 풀어요. 별표 촥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단계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시면은 웬만한 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려는 점을 X,Y로 돕고 이제 관계식만 찾으면 되죠. 근데 정의로부터 관계식을 찾아보면은 이 점과 이 정직선까지의 거리나 요 거리, 이 점과 이 정점으로부터 거리, 요 거리 두 개가 어떻겠습니까? 같겠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서 이 방정식을 유도해내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걸 X,Y로 했고 초점의 좌표는 P,0이었잖아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 둘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 거리를 살짝 구해보면은 빼서 제곱한다. X-P의 제곱 더하기. 지금 이게 관계식을 찾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빼서 제곱한다. Y의 제곱이 될 거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같다. 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공식을 쓰기 전에 얘는 평행하잖아요. X축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X라고 돼 있잖아. X좌표가. X예요. 여긴 마이너스 P예요. 여기서 여기 뭐 하면 될까? 빼면 되겠죠. 아니 여기 5라고 생각해봐.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해봐. 거리 몇이야? 8이라고 할 거잖아. 5. 마이너스 3. 거리 8이라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뺄 거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에서 빼기. 마이너스 P를 빼면 되고 이게 사실 거리인데 그거를 X가 클지 마이너스 P가 클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음수가 나오면 절대값 씌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루트랑 절대값 없애는 방법. 그렇죠.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x-p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될 거고요. 얘 제곱하면 절대값이 제곱을 만나면 가로로 바뀌어. 그러니까 x 더하기 p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마저 전개해서 계산할 거예요. 저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p제곱이 되겠네요. 자, 사라지는 거 확인해 볼까요? p제곱 p제곱 굿바이. x제곱 x제곱 수학 사라졌네요. 정리를 합니다. y제곱은 확인해봐. 정리하는 거 y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항하면은 그렇죠. 4p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한 요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방정식이래. 방정식이에요. 됐죠? y제곱은 4px. 아, y제곱은 4px. 요렇게 생겼구나. 이때 제가 p를 양수로 설정했잖아요. p가 양수일 때는 요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y제곱은 4px. 이때 초점의 좌표는 여기 x의 개수를 뭘로 나눠야 되겠어요? 4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잊지 마세요. 초점의 좌표는 x의 개수를 4로 나누면 뭐예요? p, 0. x축 위에 있었죠? 맞죠?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x 좌표를 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p라고 쓰면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게 y제곱은 4px.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포물선 형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x제곱은 4py 이렇게 나오는데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세요. 포물선은 1차식 위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차식 위주? 1차식 위주. 여기 x가 1차식이잖아. 이 1차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x축을 감싸는 형태의 포물선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축을 감싸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y제곱은 4px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x축을 감싸는 p가 양수라면 이런 포물선이 나오는 거예요. x제곱은 4py 설명해 줄 건데 봐보세요. 4py라고 한다면 여기가 1차잖아. 그래갖고 p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포물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x축을 이렇게 x축을 끌어안는 느낌? 괜찮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로 나누면 초점의 좌표 그리고 부호만 바꿔주면 준선이 나온다. 뭘로 나눈다고요? x의 개수를 1차식의 개수를 4로 나누면 초점 그리고 부호 바꿔주면 준선 꼭지점은 당연히 0,0이다 라고까지 알고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갖고 포물선은 정의로부터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이 유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를 보호한다고요? 1차를 보호한다고요. 확인합니다. 근데 y제곱은 4px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었는데 하필이면 p가 양수였을 때 1차를 보호하는 쪽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생기고요. p가 양수면 이렇게 4로 나눠 초점의 좌표는 p, 0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선이 여기 핑크색으로 중요하니까 중요해! x는 마이너스 p로 생기는 겁니다. 괜찮죠? 마찬가지 이유로 y제곱은 4p x인데 이번엔 p의 좌표가 음수라면 역시나 1차를 보호하는 쪽으로 그림은 그려질 건데 p가 음수잖아요. p가 뭐라고요? 음수다 보니까 이 포물선의 그림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쪽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도 역시나 p야. p가 음수기 때문에 그죠? p, 0이라는 초점을 갖게 되고요. 준선은 여기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p예요. 또 이거 마이너스 있다고 음수라고 말해라. 아니죠. 그죠? p가 음수니까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하면 준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우리가 이미 자주 봤던 x제곱은 4py 이런
포물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y는 4p분의 1 x제곱으로 바꾸지 말고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p의 좌표가 양수라면 유능이의 그림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누구를 보호하는 쪽? 1차를 보호하는 쪽. 1차. 초점의 좌표 양수니까 여기 찍히겠죠. 4로 나누면. 그죠? 여기 찍힐 거니까 얘를 보호하는 초점을 감싸고 있는 배꼽처럼 생각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배꼽을 감싸라.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오호 괜찮은디? 이렇게 되는 거죠. 준선. 마찬가지로 마지막 x제곱은 4py 이렇게 돼 있는데 p의 좌표가 음수면 요놈의 그림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선생님 1차를 보호하라고요? 1차를 보호하는 얘가 음수니까 p가 여기 있을 거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준선의 방정식은 여기 부만 다를 바꾼 y는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y는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핑크색으로 그렸던 그 선 뭐예요? 봐봐. 그렇죠. 준선.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이 2차 곡선 파트는 정의가 특히나 중요한데 접선 문제 빼고는 다 정의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준선의 방정식을 꼭 그려서 정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키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그래갖고 가벼운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까지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보겠습니다.